황태용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승천이 부럽다고 한다. 잠도 실컷 자고 웹툰도 실컷 보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태영.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같이 떡볶이랑 순대 먹으러 간 승천과 주인. 주인은 태용이 보다 자기 힘으로 사려는 승천이가 더 훌륭하다고 말한다. 주희가 승천에게 꿈이 뭐냐고 묻자 부자라고 답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부자가 될 거라는 승천. 승천은 전교 30등 안에 들어 서울대 준비반인 이글반에 들어간다. 승천이 답안지를 보여줘 31등인 듯 박장군 이글반에 못 들어갔다고 승천에게 포기하라며 폭행한다. 화가 난 승천이 가방을 던지자 금수저가 떨어진다. 투자보고서를 준다는 핑계로 태용이네 가서 밥 좀 달라고 한다. 태용은 승천이 금수저를 꺼내자 신기해하고 영신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태용과 서영신이 보는 앞에서 금수저를 꺼내 막 버그려던 찰나 회장 황현도가 들어온다. 황현도는 진석의 장례식장에서 본 승천을 기억해내고 급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며 태용을 나무란다. 태용은 서둘러 승천을 내보낸다. 하지만 식탁이 다 치워질 때쯤 다시 들어와서 금수저로 밥을 먹는다. 이 모습을 보게 된 황현도 회장. 승천이 금수저를 놓고 가자 영신이 챙겨서 건네준다. 다신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며. 나가는 승천을 보며 영신은 두 번째 오는 거라며 정말 기분 나쁜 아이라고 얘기한다. 박장군은 태용의 투자보고서를 승천이 써줬다고 황현도에게 말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며 금수저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 태용의 아버지 황현도가 부르는데 새엄마는 무조건 잘못했다며 빌라고 말한다. 승천이 대신 써줬으니 알턱이 있나라며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자 태용은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미국만은 보내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럼 이승천을 네가 해결하라고 말한다. 나주희가 서울제일보로 전화받다. 중학교 동창인 오여진과 만난다. 승천이 태용의 돈을 뺏었다고 해서 부모님과 교장실에 왔다. 영신은 태용이 정기적으로 승천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퇴학시키겠다고 말한다. 승천이 진실을 말하라며 태용에게 말하자 돈 필요하다며 협박하지 않았냐고 얘기한다. 왜 거짓말하냐며 화를 내자 이승천이 무섭다는 태영.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승천이 대학교 가야 한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한다. 승천이 태용을 기다리고 있다. 니네 아빠 찾아간다니까 겁났나 보지? 우리끼리니까 솔직해지자.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돈 달라고 협박한 적 없잖아. 그래 인정. 그동안 너 잘 이용해 먹었다. 어떻게 네가 내 친구야. 이래서 없는 것들은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한 승천은 방송국 인터넷에 싹 다 올려 도신그룹 이미지를 추락시키겠다고 말한다. 승천과 태용이 다투다 승천이 다리 밑으로 떨어진다. 119에 전화하려다 멈추고 자리를 뜨는 태영. 정말 죽는 건가? 이대로 죽는 것도 좋겠다. 평생 흙수저로 사느니 그게 더 나을지도. 금수저가 나타난다. 운명이 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금수저를 찾아 황현도에게 밥 좀 달라고 말한다.